네, 북한은 요즘 미사일과 방사포를 펑펑 쏘아대고 있죠. 최대 고도, 사거리를 입맛대로 바꿔가면서 정교함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발 또 쏘았습니다. 날아간 속도가 음속의 7배로 매우 빨랐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북한은 새벽 3시를 전후로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최근 9일 사이 벌써 세 번째 도발입니다. 해뜰 무렵이었던 앞서 두 차례와 달리 이번에는 야간 발사 능력도 검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은 고도 25km로 220km를 날아갔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음속의 7배라는 발사체 속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도발이 위협적이란 얘기입니다. 지난 세 차례 도발을 보면 사거리는 최대 600km에서 최소 220km까지 고도도 50에서 25km로 다 제각각입니다. 전력화를 앞두고 여러 상황을 가정해 다양한 미사일을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방어체계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고도 25km라 그러면요. 불가능한 거예요, 전혀. 이제 레이더를 가지고 탐지하고 식별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다 내려와 있다는 얘기라고. 속도가 빠르니까. 더구나 군 당국은 북한의 발사체가 정확히 뭔지 판단도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지만 정작 합참은 단거리 발사체로만 평가하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